계속해서 유치권에 효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408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강의 노트는 120페이지입니다. 유치권의 효력인데요. 자, 이거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그래, 유치권이 성립을 했으니까 유치권의 효력은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자, 항상 유치권은 유치원에 갔다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하고 푸는 게 좋습니다. 예.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는 추하게 생긴 우물은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추금력이 없다. 추금력이 없다는 얘기는, 자, 추금력이라고 하는 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가 몇 명이 바뀌어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효력. 그래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추금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래도 목적물 점유만 하고 있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고 점유자가 바뀌고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을 때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점유를 뺏겨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소유자가 새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자에게는 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추금력 없고요. 우선 변제력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물상 대위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없어요. 저희가 물권할 때 이런 얘기했죠. 물권적 청구권 중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저지유 그러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고요. 유치권에는 아예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뭘로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만 할 권리예요. 인도 거절하며. 그래서 자체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침탈당해서 유치권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하는 거죠. 추금력이 없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걔한테는 목적물 내놓으라고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추금력이 없다 이런 거고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은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자, 유치원에 가면은 방문할 때는 뭔가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데 그 경비는 간과하고 볼 정도가 된다. 예, 경비 간과 보여요. 유치권도 담보 물권이니까 경매권이 있습니다. 또 목적물 점유하는 과정에 유치권자가 목적물 점유하는 과정에 필요비나 유익비가 발생하면 필요비 유익비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또다시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또다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습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요. 이거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정당한 이유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 자꾸만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필요비도 지출이 되고 유익비도 지출이 되고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현재 채권과 지출된 비용을 합쳐보니까 목적물의 가액하고 비슷해졌더라. 시간이 더 지나면 오히려 피담보 채권액이 유치물의 가액보다 더 많아진다. 이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고요. 이때는 그럼 가격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감정인이 평가를 했어야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물로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죠. 법원에 청구하고 사전에 미리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권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수취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 수취해서 변제에 충당합니다. 이 변제에 충당하는데 이 변제 충당에는 또 우선 변제 충당권이 인정이 됩니다. 수취한 과실로서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할수 있다. 보존을 위한 사용 정도는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유치권 채무자 또는 목적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도 할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의 효력은 요겁니다.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경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와 환가를 위한 경매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경매를 한다는 얘기는 금전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기 위한 것이다.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환가를 위한 경매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이다라고 해서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다라고 하는데 유치할 권리는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할 권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치할 권리, 즉 유치권도 대세권이잖아요. 대세권이니까 거기 나에 보시면 유치권은 모든 채무자, 네, 모든 사람, 즉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 경락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유치권에 관해서는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물로서 담보되는 책임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치물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유치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갑이 자 을이 갑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한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빚을 진 사람은 누굽니까? 빚을 진 사람은 갑인 거죠. 그러니까 을은 이걸 점유하면서 갑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갑이니까요. 근데 갑이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병에게 양도했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래도 을은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이 있으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진 사람은 갑이지 병은 아닌 거예요.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점유는 할 수 있을 뿐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이 목적물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변제하지 않으면 절대 목적물을 인도해서 내주지 않을 테니까 병은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받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병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행사는 누구에게만 행사해야 되냐면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병에게는 변제 요구할 수 없고 병은 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변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에 관해서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물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좀 지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행사 볼게요.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 청구의 소가 제기가 되면 이에 관해서 피고인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 급부 판결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병이 얘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갑이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목적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판사가 뭐라 그럽니까? 갑한테 너 채무 변제할 거 변제하고 너는 목적물 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병한테 뭐라 그럴까요? 네가 목적물을 돌려받고 싶으면 네가 채무를 변제하고 너는 채무 변제를 받으면 비록 채무자는 아니라도 목적물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원고가 이기긴 이겼죠. 이겼는데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 일부만 승소했다.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경매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다. 여기 환가를 위한 경매로서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자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는데 경매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이변제충당권입니다. 간이변제충당권이다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 또 법원에 청구해야 되죠. 이 경우에 채무자 및 소유자 등에게 미리 통지해야 된다. 네 가지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별채권이다라고 하는데 뭐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유치권자는 별채권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파산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있는 것만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실취득권이 아닙니다. 수취한 과실로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때 변제충당은 우선권이 또 인정이 돼요. 자, 그래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 한도 내에서 과실의 수취권이 있다.
수취한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실만 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치물의 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용은 보존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타 이용은 원칙적으로 유치권자 동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있죠.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다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그럼 유치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또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 또는 뭐 사용 수익 내지는 담보 제공 의무 할 수 없습니다. 제공 금지 의무가 있고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 내지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멸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이죠. 유치권의 소멸 사유, 일반적 소멸 사유,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에 의해서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고요. 유치권의 특별한 특유의 소멸 사유다라고 해서 유치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유치원을 졸업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유치권의 소멸, 특유의 소멸 사유는요. 유치원 졸업할 때는 시장님한테 상 받습니다. 그래서 시청 상 받는다. 시청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인데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의 특성상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럼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예,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 소멸한다. 라고 합니다. 이 소멸 청구는 두 가지예요. 채무자나 또는 소유자가 소멸 청구하는데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을 소멸하게 되면 이건 즉시 소멸해버립니다. 무단 사용 금지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무단 사용한다든지 무단으로 임대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채무자 내지는 소유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소멸한다. 이건 형성권이에요. 그런데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타담보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치권자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성권이 아니다. 그런 뜻일 테고요. 여기는 점유의 상실이죠.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를 그 효력 요건 또는 존속 요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같이 소멸한다. 그런데 점유 상실 사유가 점유 침탈로 인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반환을 청구해서 목적물을 반환받게 되면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해 줍니다. 이게 점유 상실. 그래서 시청상 받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추급력 있고 추급력 없고 우선 변제권 없고 물권적 청구권도 없다. 유치원에 가면 추하게 생긴 우물은 없다.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은 경비는 유치원 방문할 때 우리도 아이들 유치원 방문할 때 반 애들 먹을 거 사가지고 가죠. 뭐 요구르트 조그만 거 한 10개 아니다가 초코파이 한 20개 사가지고 가면 충분하죠. 경비 많이 안 듭니다. 경비는 간과하고 볼 정도다 라고 해서 말을 엮어서 나갔고요. 유치원을 졸업할 때는 시청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을 엮어갖고 유치권도 한 문제짜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채무자의 소멸청구인데 소멸청구는 그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소멸청구로 유치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청구할 수 있는데 다른 담보 제공 시에는 법원에 판결이 있던가 아니면 유치권자의 동의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점유를 상실했을 때 그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점유 침탈로 인한 경우엔 1년 이내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한다.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28에 나왔던 유치권의 소멸사유, 그래요. 스스로 유치권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점유의 상실, 목적물의 전부 멸실, 피담보 채권의 소멸, 이것 다 유치권의 소멸사유잖아요. 근데 목적물 소유자의 소유권 양도,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변제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얘한테, 얘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변제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예,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그래서 28의 기출문제 한번 봤고요. 우리 강의 노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문제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당권이죠. 저당권 강의 노트는 122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기본서 413페이지죠. 약정 담보 물권의 대명사가 이 저당권입니다. 예,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질권은 빼기로 하고요. 저당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 물권이다. 자,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저당권이죠. 다시 한번,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혹시 변제하기로 한 날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담보권 실행 경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의 경매는 처음부터 약속이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 갚을 거야? 이날. 이날 안 갚으면 어떡할 건데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줄 건데 혹시 내 스스로가 집을 팔아서 갚지 않으면 네가 나 대신 이거 매각행위 하고 그 대신 공정하게 매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받을 돈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나에게 돌려줘라. 미리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경매는 임의 경매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으면 그 매각 대금에서 피담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저당권이다. 그래서 후순위 담보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거지 갑의 다른 재산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저당권이다라고 얘기하고 부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 물권이다. 자, 이 저당권의 의의가 그런 겁니다.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의 성립 이것도 물권이니까 법률행위 아니면 뭘까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할 때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겠죠. 187조에 의하면 법정 저당권이에요. 법정 저당권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토지임대차에서 나와요. 토지임대차에 보면은 토지임대인이 갑이고 토지임차인이 을인데 임차인이 지상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갑에게 줘야 되는데 그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거죠. 차임을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최근 2년분의 차임을 받기 위해서 얘가 지상물을 압류합니다.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 있죠? 이 건물을 압류하는 거야. 건물을 압류해서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으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죠. 원래 압류했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압류한 경매는 강제경매거든요. 그런데도 2년분의 차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한다 그랬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이거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부터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여기 저당권 설정자겠죠. 저당권 설정자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입니다. 이때 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
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데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라고는 특별한 정황이 있고 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저건 뭘 얘기하냐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했는데 아직 저당권이 설정되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빌려준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당권을 일주일 있다가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을이 갑한테 가서 야 미안하지만 빌려준 돈 좀 회수할 수 없을까? 그랬더니 갑이 이미 다 써버렸다. 그럼 우리 이런 얘기하죠. 그럼 내가 너한테 받을 채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할 테니 저당권을 여기다 좀 설정해 줄래? 그럼 좋다. 그래서 을이 병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 해서 저당권 설정 받기로 하고 2억 원 빌려줬는데 네가 내 채권을 좀 살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병이 알았어, 사는 건 사는 건데 그럼 저당권 먼저 설정해 주고 나면 그때 내가 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이 약속은 제3자에게 피담보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3자 간의 합의, 갑을 병 간에 나한테 저당권 설정해 주지 말고 일로 직접 저당권 먼저 설정해 달라라고 하는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도 설정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저당권 설정자 중에서 제3자 누구냐? 얘는 물상보증인 얘기하는 거예요. 물상보증인인데, 자,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갑이 재산도 없대요. 재산도 없으니까 갑의 친구 정이 와갖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든 채무자든 제3자든 다 가능한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증성의 원칙상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제3자도 이런 정황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럼 저당 목적물은 뭐가 되느냐 이거 따져야 되죠.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목적물은 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목적물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목적물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일정한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이요.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이것들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목적물들이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목적물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는 부동성의 원칙상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저 피담보 채권은 어떤 것들이 되느냐.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것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 현존 채권, 장래 채권, 확정 채권, 불확정 채권, 이거 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저당권 실행할 무렵에 금전적 가치로 환산만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가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 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떼내서 또 피담보 채권을 해서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고요.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존속기간 정해도 되고 존속기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했으면 뭐 할 수 있고요.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도 생긴다.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면서 저당권의 존속기간 정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자의 원칙상.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면 저당권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성립했으니까 여기 세 번째 저당권의 효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저당권도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으로서 탐을권입니다. 탐을권인데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비나 유익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에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정성이 있다. 그 다음에 약정담보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데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기는 하되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이나 방해 예방 청구권은 모르겠으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통유성 갖는다죠. 담보물권의 통유성으로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특히 물상대의는 질권에서 규정하고 저당권에서 준용을 하는데 시험은 저당권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물상대의도 인정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칠판 다 하니까 네, 여기 정도는 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효력에 대해서는 뭐 책 한번 먼저 보고 그냥 넘어가겠죠.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우리 강의 노트에 관념적 지배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본서에 보니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랬잖아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도 될 수 있고 제3자도 될 수 있어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에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 물권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담보 물권의 특징입니다. 자, 근대적 저당권의 특질이다. 뭐 공시 특정, 순위 확정 그런 거 그냥 안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14페이지에 저당권의 법적 성질 그래요. 약정 담보 물권이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타물권이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그리고 담보 물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담보 물권의 통유성 네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오른쪽 페이지에 저당권의 성립이에요. 약정 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설정자인데 저당권자는 채권자이어야 하고 저당권 설정자는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 여기에 원칙이 저당권자는 채권자다. 근데 저당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채무자 다 가능한 거고 예외적으로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근저당 쪽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오게 그런 정도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등기사항입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등기하면 저당권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 이거 보셔야 되죠. 등기는 채권자가 누군지 누가 돈을 빌려줬는지 채무자가 누군지 채무자가 누군지가 알아야 목적물의 소유권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아 물상보증인이 담보 제공했구나 라고 아는 것이고 목적물의 소유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다. 그럼 채무자가 자기 물건 갖고 담보 제공했구나 그러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린 돈 원본 채권이 얼마냐 라고 하는 거 요 세 개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요 세 개 이외에 더 등기하고 싶은 건 임의적으로 등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에는 반드시 채권자, 채무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자나 이자 발생 시기 등등은 약정이 있을 때는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이하게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이하게 없으면 이제 채권자가 부담하는 걸로 해석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근저당의 설정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판례가 있었거든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당권도 이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부담이다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해왔는데 대부분 판례가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부담이 아니라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언급은 없지만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관련 그래요. 등기 관련돼서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저당권 소멸하는 거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무효등기의 유용이다라고 하는데 무효등기의 유용은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어버렸대요. 변제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무효가 되죠.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피담보 채권이 또 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 원 빌려줬어요. 2억 원을 빌려줘서 조금 있다가 갑이 2억 원을 변제해버렸어요. 변제했는데 저당권 말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이 등기는 무효가 된 거죠. 변제하게 되면 이 등기는 무효등기가 되는데 나중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조건, 똑같은 금액을 다시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지우고 다시 저당권 설정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걸 유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등기의 유용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저당권의 객체다라고 하는 건 부동산하고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하고 권리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만이 해당하고요.
자,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존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채권, 특정 채권뿐만 아니라 비특정 채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과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렇게 있는데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럴게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한번 보시죠.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담보 물권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에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 범위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다음에 목적물의 범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매각을 통해서 또는 보증인의 그 담보물의 재산 매각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갈 수 있는 금전, 빌려준 원본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건 무조건 등기돼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혹시 이자 약정했답니다. 그럼 이자 또는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미리 위약금을 정해놨답니다. 그럼 위약금까지. 그러니까 얘들은 등기하면 담보되고 등기하지 않으면 담보되지 않는데 원본 이자는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조금 필요적 등기 사항이고요. 이자 위약금이 있고 변제 기일이 지나고 나면 뭐가 발생할까요?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 손해. 그다음에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경매 실행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피담보 채권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본이 2억이고 이자가 1억이고 위약금이 1억이고 지연 이자가 5천만 원이었고 실행 비용이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4억에 5억, 5억은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고 했으니까 목적물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 목적물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저당물이라고 합니다. 이 저당물에 붙어 있는 종물이나 저당물에 붙어 있던 뭐 부합물 있죠? 부합물. 이것들도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물이나 부합물. 당연히 저당물은 경매의 대상이 돼버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저당물은 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이고, 여기서 권리다라고 하는 건 전세권하고 지상권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도 저당권의 목적 범위 내에 들어가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먼저 피담보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은 이렇게 해서 원본, 이자, 위약금, 변제기 도과 후에는 지연이자 실행 비용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연 배상은 그랬습니다. 이 지연 배상이다라고 하는 건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몇 년, 몇 년분, 1년분만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5년이라고 해서 5년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원본, 그래. 원본은 무조건 등기되어 있는 거고요. 이자. 이자는 법정이율, 지급이율 같은 것들, 이 등기해야 된다. 알려주는 거고. 위약금. 자,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든 위약 벌이든 등기를 해야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해라 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연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지연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거 얘기하는 거고 저당권 실행비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연이자나 저당권 실행비용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담보가 된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목적물의 범위죠.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물은 당연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수 있고 그 저당물은 부동산이 될 거예요. 하지만 부합물이나 종물도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종물이나 부합물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경락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자, 그럼 과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과실취득과 관련돼서는 앞에서 잠깐 했습니다. 목적물에 압류가 있은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자, 저당 토지상의 건물,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저당권은 어디에만 설정되어 있느냐?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상 건물, 이건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당 토지상의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일괄 경매 청구라고 하는 건 뭐냐? 일괄 경매 청구, 물상대회 이렇게 나오죠? 그 일괄 경매 청구라고 하는 건 나대지상에, 나대지는 아무것도 없는 대지상에 을이 저당권을, 갑이 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줍니다. 네, 설정하고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갑이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축조해서 보유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소유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축조는 갑이 했는데 현재 축조는 갑이 했다. 근데 현재 보유는 하고 있지 않더라. 그럼 일괄 경매할 수 없거든요. 자, 이렇게 나대지의 저당권 먼저 설정하고 지상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지상권 설정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보유까지 하고 있을 때 이 저당권자는 경매를 실행하면서 지상 건물도 같이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토지의 매각대금에만 저당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이게 일괄 경매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가 423페이지 나오죠. 이 물상대위에서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물상대위는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